안녕하세요.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밑에 하부 제수지에 내려왔습니다. 이 물을 송이산에 간수를 하거든요. 지금 4일입니까? 쉴새 없이 이 펌프를 돌렸습니다. 그래도 수위가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수위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간수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중기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전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날씨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이 간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무한정 이제 보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. 하루에 200톤 정도는 계속 간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지금 하루에 350톤 정도 간수를 하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간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 펌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위로 바라보이는 소나무산이 송이가 발생하는 송이밭입니다. 이 아래쪽에는 감나무 가원을 조성을 해놨고요.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아마 정남일 겁니다, 이 산에. 여기 정남요. 정남에 저 봉우리가 등날이 형성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송이가 나는 곳은 이렇게 정남이거나 약간 저 남동 그리고 남서 방향이 송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산에 뭐 가신다면은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형제버섯이 좀나 있네요. 여기는 송이를 따고 꽂아둔 젓가락이고요. 형제버섯입니다. 이렇게 따서 물이나 기를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. 3개 땄습니다. 이건 뭔 버섯일까요? 톱버섯이겠죠? 그냥 있길래 따봤습니다. 큰 의미는 없고요. 여기 어제 그러니까 밤새도록요, 12시간 이상 간수를 한 곳입니다. 이 간수를 하는 게요, 어떻게 하는 게참 제일 잘하는 건지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. 간수를 하면은 송이가 많이 나더라, 그런, 만 있지. 간수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, 그런 데 대한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좀 고민이 많습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. 간수 시설을 해놨다가, 간수를 하니까 송이가 더안 나더라. 그래서, 간수 시설을 철거하신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,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실 테고요. 뭔 이유가 있을 건데, 왜안 났는지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참,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. 이제, 오늘 낮에는 여기 위쪽에, 난중에 저녁 때까지 간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이런 거,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좀 주무구구식으로 그냥,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산림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. 예, 오늘은 저수지 물 상태 그리고 간수하는 양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